제가 모르겠어. 이게 이사이다, 이게 이사이다는 없어. 근데 내가 선수 시절 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게 A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개인 시간, B 개인 시간 한 말로 이렇게. 백어택은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레프트, 중앙, 라이트가 있다면 레프트 후위 공격은 1, 중앙은 2. 이거는 근데 그 사인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왜냐면 그 사인대로 하려면 리시브가 정확해야지 그 사인대로 되고 찬스볼이 와야지 그 정도 그렇게 사인을 할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단성이나 아니면 즉흥적인 사인이 많은 거죠. 그래서 목소리 큰 선수들이 더 공을 많이 때릴 수도 있고 왜냐면 사인이 들려야 되니까. 그러면 세터가 이쪽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다 준비가 됐어. 그러면 이제 줄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사인이 있는데 뒤로 사인하는 게 세터한테 만약에 찬스볼이나 세팅플레이 할 수 있는 공이 넘어오면 이 사인을 하겠다, 이걸 때리겠다 해서 미리 세터와의 사인이고 또 다른 거는 1, 2 했을 때는 1이면 블로킹하는 선수들이 이번에 직선 맞겠다 그럼 뒤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이 아 제가 직선을 맞으면 내가 안에 들어가서 수비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2번 하면 이번에 우리가 크로스를 잡겠다 그럼 나와서 직선 수비를 해야겠다 이런 블로킹 사인도 있고 세터 사인도 있고 블로킹 또는 거의 대부분의 사인은 그렇게 세터가 있어요. 아 그럼 세터들이 보라고? 세터들이 보는 거죠.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